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달이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러니까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들, 양력 8월, 9월, 10월달에 태어난 사람들, 오늘은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가을. 신유술이 있습니다. 신유술. 양력으로 8월달입니다. 양력으로 8월달과 9월달과 10월달입니다. 이걸 가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양력으로 8월달에 태어나면 음력 7월이고, 어떤 사람은 양력으로 9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있죠. 10월달. 자, 이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은 뭘 이야기를 해주냐면 결실을 이야기해준다는 걸 이야기해요. 결과, 결실. 결실을 이야기해준다. 결실. 사주팔자에서는 사주 8글자에서는 보편적으로 이게 오행상 금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금이 한 개쯤 있으면 좋냐면 결과를 이야기해 주니까, 결실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보편적으로 유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술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으로 봅니다. 가을철 중에도 급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급. 상급, 중급, 하급.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6월에 닭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왜 좋냐? 양력 9월달에는 논밭에 가면은 결과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익어서 감이고 대추고 과실이고 풍성한 결실들이 많이 있고 직접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났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양력 9월달은. 10월달은 따서, 결과물 따서 술, 여기 창고라 이야기합니다. 창고,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 그러니까 이것도 좋죠. 근데 신은 이때는 가을이 시작이 되고 익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얘는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는 아직은 연결지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양력으로 신월에 태어난 사람들, 8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시행착오.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가장 많이 겪어요. 이 신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건 익은 것도 아니고 익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어줍잖게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신을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보면 이 양력 8월달은, 음력 7월입니다. 8월달은 모든 과실이 익는 과정에 있지 익지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익지 않은 것은 결과로서 중요한 결과물을 토출해낼 수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 잘못하면 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직업이 10개, 20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신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월에 태어난 사람들, 다 9월달에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식복을 갖고 태어났다, 이걸 얘기해요. 식복.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왜? 쉽게 생각하자. 이때는 추수기니까. 그래서 이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났는데 단 참고할 점은 뭐냐? 여기가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났는데 신경성 스트레스가 누구보다도 조금
상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욕심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바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욕심에 의해서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신은 이것저것이 안 되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욕심은 있지만은 먼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많이 갈팡질팡해서 신은 오랜 세월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일어나는데 윤은 근본적으로 풍성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삶에서 욕심이 많은데 그 마름으로 인해서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혹시라도 대운에서 유대운에 있는 사람들, 유대운에 있는 사람들, 즉방 뭐죠? 골치 아프다 이걸 이야기죠. 무슨 문제로? 부동산 문제로 이걸 이야기. 부동산 문제로 골치 아프다. 왜요? 매도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유라는 글자는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이 유를 유가 사주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언제 이 유가 가장 좋은 결실을 거두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명리에서는 이걸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고 상담 오려시 이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역할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얘는 욕심이 과하다. 그런데 욕심이 과해서 뇌 아픈 사람이다. 유자가 많이 있는 사주 원국에 유자가 많이 있는 사람 유 이렇게 유가 이렇게 겹쳐 있는 사람들은 욕심에 의해서 늘 신경이 아프니까 뇌졸중 뇌질환 여기에 관계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치매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신경 수족저림 손발 저림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은 뭐냐? 어쨌든 잘 구성이 되면 사주 잘 운의 흐름에서 얘가 반기는 글자가 들어올 때는 대박을 칩니다. 왜? 큰 재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갑진년이죠. 갑진년이 예를 들면 사주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유 합이 됩니다. 잘못하면 모든 게 묶이게 될 수 있습니다. 신은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벌써 신이 있는 사람들은 갑진년에 이 신이 직업에 해당이 된다, 돈에 해당이 된다, 재물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갈팡질팡 앞이 보이질 않고 가슴 안이 속앓이를 많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풀리는가를 봐야겠죠. 자, 술은 시작이 됐고 가을 시작이 되고 열매를 따고 저장을 한다는 거죠. 저장 술 자체가 술월에 태어난 사람들 이미 추수기가 끝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한가하다는 거죠. 한가하니까 술은 뭐냐 바람이 나오겠지. 바람이 피울 수 있다 이걸 해야죠. 남녀공이 술력에 바람을 피우려고 한다. 왜? 한가하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뭔가 딴 생각을 하겠죠.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람.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확률 자체에서 많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바람 안 피운데 왜 헛소리하냐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술 대운 지나봐라. 아니면 술 대운 초에 들어왔을 때는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행되보면 이 생각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등 따뜻하고 곳간에 재물이 있으니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시간은 한가하니까. 그래서 술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바람 피울 수 있는 성향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술 대운에 들어왔다 그러면 술 대운이면 10중 8구 그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남녀 공이 대단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중에 한두 명 안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술대운이 들어왔는데도 바람을 안 피우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스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고 요즘은 스님들이 스님이 아니지만 어쨌든 대단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 술이라는 글자가 읽기 전에 완전히 전체가 물바다였을 것이다. 너무 물바다니까 얘가 물속에 잠겨 있으니 수면 위로 못 올라오니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주에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이 술대운 들으면 10중 8구 8구니까 9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쨌든 술이란 글자는 한가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유롭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는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 신은 가을로 깊어지면은 결신을 따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얘가 잘못되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지긋지긋하게 두각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50대 이후에 두각, 60대 이후에 말년에, 중말년에 발휘하는 것이 또한 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와 술은 기본적으로 식복,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 유와 술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느냐? 유와 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저는 좀 대범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대범. 어떤 부분에서 대범이냐? 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대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유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유는 근본적으로 자기 혼자 소관리를 잘해요. 소관리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과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갑신이다 이렇게 있을 때 정화에서 신유는 재성이죠. 편재와 정재가 있다 이거죠. 편재 정재 남명에게 있어서 편재와 정재가 있다 이게 나란히 있을 때 과연 이런 경우 술대운이 들을 때 바람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말까지 더듬네 말까지 신유 편재와 정재가 있는 사람들 편관과 정관이 있는 사람들 여명에게 있어서 여명 남자에게 있어서 이거 다 여명은 남자잖아요. 남자 남편 남편 애인 정편제가 혼재됐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과연 결혼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 소가리가 없느냐 질문 들어오겠죠. 저는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결혼 또 제 배우자 복은 어떻습니까 질문이 들어오겠죠. 너무나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건 그냥 촥 보이잖아요. 촥 어떻게 살 것인가. 사주에서 신과 유, 신과 유에 관계된 것은 제가 신유술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여기는 두려워하지 마라. 쓴소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한가하다. 한가니까 나태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는 결국은 들킨다. 바람 피우다가 들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꼭꼭 숨어서 피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먼저 위로를 해야 한다.
가슴 아래 속앓이,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슴 아래 속앓이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금이 많거나 이게 지지에서 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재물, 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늘 골치 아파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핸디캡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